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양말 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을 닦고 양말 신을 준비를 합니다. 양말을 몇 켤레 준비했습니다. 등산용 양말이고요. 자, 그럼 신어볼까요? 그런데 양말은 왼발, 오른발이 구별되어 있을까요? 구별되어 있기도 하고, 구별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양말 신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왼발부터 양말을 신어볼게요. 양말은 3단계로 신으면 편리하답니다. 몇 단계? 3단계. 자, 우선 1단계는 발가락에 양말 끼우기. 자, 2단계는 양말 중간을 잡고 발에 양말 모두 끼우기. 마지막 3단계. 양말을 발목까지 당겨 신기. 뭐, 어렵지 않죠? 잘 신었습니다. 그럼, 오른발도 3단계로 나누어서 신어봅시다. 1단계, 발가락에 양말 끼우기. 2단계, 발에 양말 모두 끼우기. 3단계, 양말을 발목까지 당겨 신기. 성공입니다. 그럼 벗을 때는 어떻게 벗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 좋을까요? 늘어날 것 같아요. 양말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지 말고 발 뒤꿈치에 손가락을 넣어 밑으로 내리면 되겠지요? 양말을 잘 벗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지 말라고 했죠? 늘어나요? 찢어져요? 자, 바르게 벗어봅시다. 발 뒤꿈치에 손가락을 넣어 쭉 밀면 성공! 중요한 것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양말을 신을 때는 발 뒤꿈치와 발가락 부분이 서로 맞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양말과 발의 뒤꿈치가 서로 맞지 않을 때는 양말을 신고 나서 불편하답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를 서로 맞게 끼워야 한답니다. 여기 화살표 보세요. 발의 뒤꿈치지요. 양말의 뒤꿈치와 발의 뒤꿈치가 서로 잘 맞아야 양말 신고 나서 발이 편하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신어볼까요? 1단계, 2단계,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양말과 발 뒤꿈치 방향이 잘 맞았군요. 방향이 잘 맞았어요. 만약 발 뒤꿈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양말의 뒤꿈치와 발 뒤꿈치가 맞지 않으면 양말이 매우 불편하게 신어지지요? 왼발은, 오우, 잘 신었고, 깔끔하게, 오른발은 엉성하지요? 불편해요. 벗겨서 다시 신어야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잘 맞추어 다시 신어봅니다. 양말의 발 뒤꿈치를 확인하세요.
벗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벗을 때는 발 뒤꿈치에 손가락을 넣어 쭉 밀어주시면 돼요. 습관 들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손가락을 넣어 쭉 밀어주세요. 좋습니다. 다른 양말도 신고 벗어볼까요? 가정에서 자주 연습하시면 쉽게 양말을 벗고 신을 수 있답니다. 발 뒤꿈치 방향을 맞추어서 1단계 발가락에 양말 끼우기, 2단계 발에 양말 모두 끼우기, 마지막 3단계 양말을 발목까지 당겨 신기. 오케이, 좋아요. 자, 오른발도 발가락에 양말을 끼웠지요? 자, 두 번째, 발에 양말 모두 끼웠지요? 마지막으로 양말을 발목까지 다 당겨서 신기. 훌륭합니다. 벗을 때는 발 뒤꿈치에 손가락을 넣어 쭉 밀어주기. 오케이. 학생 여러분, 평소에 연습해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 양말을 신고 벗어보도록 합시다.